있습니다. 객주 대낮에 여성을 폭행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는 지금 아무런 수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국민의힘에서도 아무런 소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후보의 지지자가 국민을 폭행했는데 어떻게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아무런 태도도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도 특정인들뿐만이 아닌 모든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미래에는 우리 국민들은 완전히도 없길래 가서 외쳤습니다. 천의사가 웬 말이냐? 사드 추가 배치 안 된다. 검찰공화국 반대한다. 국민으로서 말할 수 있는 의견들을 표출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와 그 지지자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폭력과 폭언으로 일관했습니다. 몸을 밀치고 잡아당기고 차도를 밀치면서 생명의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빨갱이, 검찰공화국 만세, 천황폐하 만세, 미국 만세와 같은 이해할 수도 없는 말들과 여자 주제에 그딴 말할 거면 저 멀리 가서 말해라. 다른 후보한테 가라. 심지어는 성적인 욕설까지. 인신공격, 네 아우에 죽었단다 가봐라. 이런 말들, 정말 입에도 담지 못하는 말들을 저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폐륜적인 막말,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 후보의 그 지지자라는 것이 정말 명백했습니다. 폭언과 폭행, 이 비화와 공격으로 일관한 윤석열 후보와 지지자들, 그들의 행태는 절대로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입에도 담지 못할 말들과 폭행들, 지금 당장 사과하십시오. 당신 자신의 의견이 다른 이런 국민들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폭행, 공격하고 공격하게 만든 윤석열 후보는 사과해야 합니다.